자,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바로 SQ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SQL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SQL의 문법에 맞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,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코드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게 제출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 코드에 적혀있는 대로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핵심,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핵심은 SQ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SQL문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한데요. 그 준비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단골 주제인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자, 여기 서버라는 것이 있고요. 그리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여러 번 봤죠? 자,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는 뭐가 있냐면 MySQL 클라이언트가 있고요. 서버 쪽에는 MySQL 서버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? 아예 선은 안 그릴게요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이 MySQL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그 클라이언트에다가 SQL문을 작성해서 엔터를 치면 이 SQL문이 누구한테 가냐면 MySQL 서버로 갑니다. 그럼 이 MySQL 서버는 그 SQL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청한 이 요청들을 해석해서 그 요청들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MySQL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 여러분은 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. 자, 여기서도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나오죠. 이만큼 서버 클라이언트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걸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다가 URL을 입력하면 이 URL이 가리키는 이 웹서버를 찾아가게 되겠죠? 그리고 그 웹서버에서 특정한 페이지를 열고 그 특정한 페이지에다가 입력값을 줄 수도 있잖아요? 자, 그렇게 가게 됩니다. 웹브라우저는. 자, 그러면 웹서버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 URL에서 요청하는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URL에서 요청하는 것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. 바로 이 맥락에서 웹브라우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이고 웹서버에 해당되는 것이 MySQL 서버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MySQL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키는 방법은 이 서버마다 다릅니다. 운영체제마다. 그래서 제가 하나의 동영상으로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이 MySQL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.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수업을 잘 찾으셔서 거기 있는 내용대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